요즘에 논란이 많습니다. 유상보험 의무화에 대한 국토부 정부의 현재 입장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. 우선 라이더 자격제에 대한 국회의원 질의에 국토부가 답변을 했다는데 이 내용 어떤 건지 한번 해설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이건 뭐 네. 여러 방향으로 이제 그 국회를 통해서 뭐 국토부를 통해서 등등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윤종호 의원 께서 질의를 하셨고 네. 라이더 자격제 유상보험 의무화 질의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뭐 거의 한 줄짜리 압축 요약 답변을 했던데요. 네. 그것을 보완하니 자격제 도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. 일단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는 정도는 아닙니다. 있으나 시장 위축 및 음식값 상승의 우려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. 결국은 네. 현재로서는 못하겠는데요 라는 것에 좀 더 가까워 보인다 라는 것이 이 답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. 아, 이 참 답변이 참 뭐 시원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뭘 어떻게 국토부가 하겠다는 건지 이 라이더 유니온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네. 라이더 유니온 입장을 카페에다가 저희 이제 공개하고 했는데요. 네네. 이게 뭐 참 그렇습니다. 지금 현실이 보험은커녕 사실은 유효한 면허증조차도 없는 라이더들이 지금 막 도로 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이런 상황을 개선하면 시장이 위축이 되나요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더불어 라이더와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한다고 음식값이 올라갑니까? 진짜 이거는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이 답변은 국토부가 아니라 배민 쿠팡이 쓴 게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국토부가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? 배민 쿠팡을 대변하고 있다. 결국은 네, 그런 거예요. 아, 물론 우리 국토부의 실무자 뭐 분들 억울하시겠죠. 저놈의 노조가 지금 뭐 우리를 지금 뭐 뭔 소리 하는겨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장의 노동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공익을 책임져야 하는 시민과 라이더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정부 담당자들의 말이 아니에요. 그러네요. 시장 위축과 음식값 상승을 왜 걱정해요? 무슨 근거를 걱정해요? 아 진짜 그러면 근거를 대시든지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아주 빈약한 아니 이 얘기는 딱 플랫폼상 하는 말이죠.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될지 몰라요. 우리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라는 말이잖아요. 아 진짜 아무리 일을 정말 엉망으로 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일을 하시면 돼요. 아 정말 황당합니다. 정말 황당한 답변이고 이게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계속 나가지 않을까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배민쿠팡 입장에서는 안전이고 나발이고 라이더를 저단가로 낮은 단가로 쓰다가 함부로 버려야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자꾸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. 이 사람들은 그런 협박해요. 항상 해요. 자꾸 막 노동자 이런 거 생각해서 규제한다 그러면 아이씨 우리 사업 철수할 거야. 뭐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협박하는 거잖아요. 이렇게 하시면 소비자들한테 음식값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. 협박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하여튼 이것은 정확하게 플랫폼사의 말이다. 이런 생각. 그들의 욕망을 대변한 국토부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이게 철수하고 나서도 이 배달 플랫폼은 어느 플랫폼이라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, 이 시장 위축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엄청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. 저도. 네. 그래서 이게 참 결국 시민 안전이 아니라 플랫폼사의 이익을 선택한 국토부에 또 우리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.